뉴욕시가 1,09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에 오는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밤까지 최대 4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오는 27일 제49회 청과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베테랑 경찰관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1,09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094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세수가 많이 거치면서 1년 전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예산안이었던 1,027억 달러보다 오히려 7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망명신청자 지원 절감을 비롯 아담스 시장은 각 부처의 예산 삭감을 통해 31억 달러를 추가로 줄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뉴욕시에서 줄일 예산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욕시의 필수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뉴욕시경과 소방국, 청소국 등은 삭감 대상에서 면제됐습니다. 시 교육국과 소셜서비스국, 노인국 등도 부분적으로만 예산을 줄였고 뉴욕과 퀸즈, 브루클린 도서관도 예산을 유지했습니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급증한 망명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담이 큰 만큼 대폭 삭감한 예비 행정예산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보다는 삭감폭이 적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올 회계연도에 뉴욕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24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2,330억 달러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회계연도 2,770억 달러보다 2.6% 늘어난 것이며 지출은 약 60억 달러, 4.5%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뉴욕주 정부는 뉴욕시 난민 문제가 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24억 달러를 뉴욕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전 회계연도에는 뉴욕시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20억 달러를 지원했으나 최근 난민들이 더 늘어나면서 20%를 늘렸습니다. 뉴욕주는 공립학교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향후 2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전체 교육 예산을 350억 달러로 20% 증액 편성했습니다. 뉴욕주는 또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2022년 33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45% 증액했으며 뉴욕주 교도소 수감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2,400만 달러, 홈리스의 정신건강을 위해 3,700만 달러, 저소득층 주거시설 거주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4,3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혐오범죄 퇴치 예산도 전 회계연도 2,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증액한 3,500만 달러로 편성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20만 명 더 늘어남에 따라 15억 달러 정도의 초과 지출이 예상된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에 오는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밤까지 최대 4인치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남쪽에서의 저기압이 해안가로 올라오며 오는 금요일 뉴욕시에 10에서 30%의 확률로 최대 4인치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7인치의 눈을 예측한 가운데 롱아일랜드를 비롯한 해안 지역은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의 강도에 따라 눈이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금요일에 눈이 올 경우 이 눈은 토요일까지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뉴욕시의 하늘은 매우 맑은 반면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져 다소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소폭 상승하는 한편 구름이 많이 낄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금요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
최저 기온이 화씨 17도로 영하대를 웃돌겠습니다.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24도, 최저 기온이 19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눈이 얼어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이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욕한인 청과협회가 침체된 협회를 활성화시키고 회원들 간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7일 제49회 청과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윤정남 전직 회장단 의장이자 협회장 대행의 지도하에 청과협회는 오늘 27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 홍보차 지난 12일 본방송을 방문한 윤정남 회장 대행은 침체된 협회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회장은 협회가 문을 닫으면 헌츠포인트 도매상조인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한인 청과인들은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과협회가 문을 닫게 되면 헌츠포인트 도매상 지인들은 참 박수쳐요. 박수치고 자기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 그건 손해를 보는 우리 회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청과협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전직 회장단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협회 문 닫을 수 없잖아요. 협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10명에게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형식적인 축사 순서를 모두 없애고 회원들 간의 단합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선착순 30명이 참가할 수 있는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고 모두에게 푸짐한 상품이 증정됩니다. 우리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그 외국 아이들이 보는 데에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청과협회를 무시해서는 안 돼갔다는 거 보여줘야 한다는 거. 왜? 이번 우리 그 행사에 헌츠포인트 미국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와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단합대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파워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 협회는 등록 회원은 물론이고 미등록 청과인 일반 한인들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베테랑 경찰관이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브루클린에서 두 명의 뉴욕시 경찰관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39세 멜빈 버틀러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때 버틀러가 경찰관의 총을 움켜쥐고 경찰관 한 명의 손과 다른 한 명의 다리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버틀러의 대응 사격을 가해 그의 배와 다리에 총을 쐈습니다. 버틀러는 위독한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셉 케니 형사국장에 따르면 당시 용의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3명과 하사 1명이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아파트 건물로 출동한 이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바디캠 영상을 검토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 멜빈 버틀러는 2004년 살인미수 혐의로 15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상습범이며 가장 최근 체포 이력으로는 보호 명령 위반과 상급 폭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대선 후보 토론회를 거부함에 따라 내일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ABC 방송은 우리는 토론회를 진행하려 하지만 후보와 경선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선거 보도를 계속하겠지만 18일로 예정된 뉴햄프셔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BC 방송의 이 같은 조치는 아이오와 경선에서 3위에 그친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이상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X를 통해 내가 다음에 토론할 대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이라며 명확한 불참 의사를 밝혔고 ABC 방송은 트럼프와 헤일리 등 두 사람이 불참하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다음 달 23일 경선이 시작될 뉴햄프셔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드센티스 주지사를 5배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면 드센티스 주지사를 키워줄 수 있다고 판단, 아예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 등록을 주관하는 32개 주 가입자는 1,553만 8천여 명, 각 주정부가 별도로 가입을 받는 18개 주 가입자가 481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입자는 2,035만 3,5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 2021년 초보다 무려 800만 명, 60%나 급증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오바마케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등록이 필요하며, 가입자 대부분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의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가입자 중 신규 가입자는 372만 9천 명으로 전체의 18%에 달했고, 재가입한 사람이 전체의 82%로 1,662만 4,5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주가 403만 4,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가 329만여 명, 캘리포니아주가 173만 3천 명, 펜실베이니아주가 40만 7천 명, 뉴저지주가 35만 2천 명, 뉴욕주가 27만 4,40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폭으로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던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다음 달 또다시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승인 일자는 2022년 11월 1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일자 역시 지난해 2월 15일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영주권 승인 일자가 2020년 9월 1일로 단 하루도 당겨지지 못했고, 3순위 숙련직은 2022년 9월 1일로 한 달 진전되는 데 그쳤습니다. 또 4순위 성직자 등 종교 취업비자 역시 2019년 5월 15일로 동결된 반면,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만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 대상인 2A 순위만 2020년 2월 8일로 3개월 진전된 반면, 나머지 모든 순위가 동결됐습니다. 또 가족이민의 접수일자 역시 제자리 걸음을 거듭했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지난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넘어 한 달 사이 0.6%포인트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7일 연방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소매 판매가 12월에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가 집계한 경제학자 예상치 0.2% 증가 전망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12월에 0.4% 증가했습니다. 13개 카테고리 중 9개 소매 부문에서 판매세를 보였으며, 의류백화점을 포함한 일반 상품 매장,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유소 판매는 휘발유 가격의 하락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법원은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씨의 재판 기일을 당초 1월 29일로 잡았으나 이를 오는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레이코프 판사는 권 씨가 재판에 3월 25일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로, 폭락 사태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전해집니다. 골드만삭스의 순이익이 지난해 전년 대비 24% 감소한 8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입니다. 같은 기간 모건스탠리 역시 전년보다 18% 적은 91억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역시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JP모건 체이스가 사실상 최대 수준인 500억 달러의 순이익을 본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연준 소속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마지막 단계에 왔으며 예상보다는 쉬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준 소속 데이빗 레피치는 마지막 마일이 더 힘들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둔화의 마지막 구간이 이전 구간보다 힘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피치는 이는 정책 측면에서 연준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다른 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다른 단계를 극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간 역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레피치는 마지막 마일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정책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만약 연준이 마지막 구간이 더 힘들다고 판단해 긴축을 더 지속하면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 등의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2027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이 무려 2조 2천억 달러에 달해 원활한 상환이나 재용자가 되지 않으면 금융 위기가 우려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트랩은 지난해 만기를 맞은 사무용 빌딩과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이 5,410억 달러에 달했고 약 3년 뒤인 2027년 말까지 2조 2천억 달러의 만기가 돌아온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많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1년에서 2년 정도 만기가 연장되면서 같은 시기에 만기가 몰리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특히 사무용 빌딩은 코로나19 때 재택근무로 공실률이 높아졌고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가 되면서 좀처럼 공실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뮤지컬 제작사 오디 컴퍼니가 참여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오는 4월 25일 맨해튼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주의회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김치의 날이 탄생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최소 사흘 이상 지휘계통을 이탈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1일 구급차를 호출할 때에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원이 잿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을 저지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 일단 합병이 저지됐으며 두 항공사는 이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세 징수에 반대, 지난해 7월 제기한 소송과 관련 어제 소정소송장을 제출하고 원고에 뉴저지 주민 2명을 피고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및 트라이보로 교량터널 공사를 각각 추가했습니다. 레스토랑 퍼니처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식당 운영이 가장 힘든 곳이며 뉴욕과 콜로라도, 일리노이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당일 워싱턴 대학 시애틀 캠퍼스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가 한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600여 개 레스토랑과 23개 브로드웨이 쇼, 60개 박물관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뉴욕시 윈터 아우팅 행사가 어제 시작돼 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오늘 27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합대회 성격을 한층 강화, 푸짐한 상품들이 증정되는 노래자랑과 라플 추첨, 또 댄스 파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과협회는 등록 회원은 물론이고 미등록 청과인, 일반 한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를 부탁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8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인 자녀들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